이른바 대모차 판매량이 아기용 유모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강아지와 산책 시 유모차에 태워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언급하며 멀쩡한 개는 가급적 유모차에 태우지 말자고 말했는데요. 반려견 유모차는 장애견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경우 관절염으로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등 몸이 불편한 강아지들에게 유익하다는 전문가의 말을 언급하며 반려견 유모차를 쓰는 것보다 반려견을 직접 걷고 냄새를 맡는 산책 위주로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게시 물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사람 태우려고 만든 것을 요즘 죄다 동물이 타고 있더라며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모차 판매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600만 가구, 4가구 중 한 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늘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추락하다 보니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기 키우면 양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개보다는 더 들어가니까 육아하는 그런 과정들 많이 힘들기도 하고 강아지는 저한테 엄청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니까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